오늘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이라는 책을 작년 12월, 2018년 12월에 출간하셨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의 저자이신 유호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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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찍부터 서두르셨죠? 네, 기분 좋게 일어나서 네.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벌써 옷 색깔도, 예, 아주, 옷 색깔도 아주 네. 굉장히 좀, 예, 화사한 색깔이시라 너무 좋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히, 감정 코칭 아카데미에 호정 아카데미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호자는 넓을 호고요. 네. 정자는 밝을 정으로 해서 넓은 세상에 밝은 에너지, 감정 코칭을 세상에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명해서 네. 호정 감정 코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가요? 근데 이름의 한자 역시도 넓을 호의 밝을 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밝은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강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밝은 것 같아요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그래서 맞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호정 감정 코칭 아카데미로 장명해서 네.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저에게는 참 좋은 아카데미로 이름을 장명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신 것 그죠? 같습니다. 예. 아, 참. 저도 네. 한자로 보면 빛날형 만류철입니다. 예. 그러세요? 근데 넓을 그렇군요. 호 밝을 정. 밝을정. 예. 아주 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름 지어 주실 때 네. 미리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오늘 기대가 같습니다. 됩니다.